길거리에서 약간 돌을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여자분들을 도밑거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돌을 믿고 전파하고 다니는 걸이라고 해서 닉네임을 이렇게 지었고요. 지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후원은 받지 않았고 저희 프리랜서 직장인 4명인들의 사비를 탈탈 털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필라테스 2, 3개월치 가격? 저희는 일로 만난 사이라서 6개월 정도 됐는데 마음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대놓고 세종대왕 15년 차 덕후였고요. 그 사실을 이제 다른 멤버분한테 말했더니 자기도 이분 좋아하고 자기는 천재 패티시가 있는데 그중에 세종대왕이 한 분이다. 그래서 그럼 같이 재밌게 해봐요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 보면은 사실 부하 직원들을 살짝 피곤하게 괴롭혔다고 하기도 해요. 애민정신,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리더십과 능력과 성격을 모두 보고 입덕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생일 카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아직 대한민국 위인을 주인공으로 한 생일 카페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지? 왜 없을까? 그럼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혀요. 전혀. 9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시더라고. 저희가 9시에 왔는데 그래서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오픈하자마자는 40분 동안 100명이 커피를 구매를 해 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300명 조금 넘게 오신 것 같아요.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제가 덕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좋아하면은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크리에이티브한 덕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은 좋겠고요.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막 버는 거랑은 별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응원하는 문화가 생겼으면은 좋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 옆에 계신 분이랑 같이 이순신 생일 카페.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 보유자 선생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젊은 분들한테 이 전통문화가 박물관 속에 박제된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향유되는 문화로서 받아들여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그런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20, 30대들한테 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쉬워했던 분들 너무 많으세요. 임금도 금이다 이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저희 이제 올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재밌고 이제 의미 있는 생일 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천에서 한 2시간 걸려서 달려왔습니다. 저도 세종대왕 생일 같은 것만 알고 크게 생각 안 하고 살았었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벤트로 세종대왕님 뭐 이력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몰랐던 걸 좀 알게 돼서 원래 역사를 막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이 교과 속이지 않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해금 같은 것도 실제로 보고 그러니까 좀 신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직속 상사라고 하니까 조금 살짝 한 걸음 뒤로 가지게 되긴 하지만